저는 장상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앞장에서는 이제 소연님이 텍스트북을 좀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GW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앞장보다는 좀더 소프트한 세션이 될것 같아요. 그냥 좀 쉬어가는 세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발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이제 DTW와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DTW라는 어떤 단어나 분석 기법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금융 쪽에서도 의외로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발표에서도 논문에서는 GW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 데이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제목의 아티클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그, 마이크에서 약간 잡음이 조금 많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혹시 저만 들리나요? 저도 들린다. 약간 좀, 그, 잡음이 섞였어요. 예. 네. 지금은 잘 들리세요? 이게 볼륨을 뭐 조절해서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창하님이 말씀하실 때만 잡음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이어폰 쓰시면 괜찮으려면, 지금 스피커랑 마이크 같이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냥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뭔가 헤드셋이 따로 없어가지고 뭔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래서 진행해 주시되 뭐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발음을 좀더 신경 써볼게요. 이제 DCW를 이용한 패턴 기반 일중 프라이스 모멘텀 효과 분석, 또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베이스드 온 패턴 리코그니션 인 스톡 퓨처즈 마케팅 이제 다이나믹 타이밍 워핑 알고리즘, 그리고 패턴 매칭 트레이딩 시스템 베이스드 온더 다이나믹 타임 워핑 알고리즘, 뭐 이런 제목들이 아티클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길래 이렇게 쓰이는 걸까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뭐 저자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좀 반가운 마음에 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발표하신 분들, 이런 발표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재밌었던 게, 이게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 쪽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3개 다. 그리고 이제 다그 오경준 님이 항상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GCW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얼핏 봤을 때 뭔가 이제 패턴 매칭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것 같다라는 인상이랑,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좀 매직워드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시계열 주제에 GW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붙이기만 하면은 이거 자체가 뭔가 논문 주제가 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걸로 봐서는 주제별로 확장이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이제 범용적인 알고리즘일 것 같다 그런 추측이 들었어요. 약간 좀 원소스 멀티 유즈 같은 느낌도 나고, 예.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인지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DCW의 개념은 생각보다는 단순해요. 일단 DCW는 다른 속도, 움직임을 가진 서로 다른 신호의 시간축에 대한 파장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온 자료인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세션에서 발표드릴 자료들은 다 인터넷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다른 저자분들이 잘 정리한 것을 가져와서 이제 인용하는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계열의 분석에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유사성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인데, 이 경우 이제 타임 스텝이 1부터 뭐 100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제 X, Y에 각그 해당 타임 스텝에서의 점을 매핑시켜서 거리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사람이 보기엔 매우 유사한 데이터인데, 타임 스피드가 조금만 있어도 이제
둘 신호 간의 그 유사도와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나오게 되겠죠. DCW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건한 알고리즘이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봐서 타임 시리즈의 어떤 유사성을 비교하는 매저로 이제 ED,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계열 신호가 유사성을 따질 때 유클리드 거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제일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 타임스텝별로 스텝와이즈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붉은색 시계열하고 푸른색 시계열하고가 사실 상당히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것으로 나오겠죠. 네. 이 Euclidean Distance Measure의 장점은 사실 계산이 되게 쉬워요. 타임스텝 단위로 이제 그냥 매핑해서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쉽고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또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이제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어떤 신호의 떨림이나 움직임이 이제 심해질수록 좀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좀 이제 약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이제 길이가 다른 시계열은 분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시계열의 어떤 타임스텝 단위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매칭해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DTW라는 방법은 그 동일한 시간선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 요소까지 비교 쌍으로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제 좀 전에는 이 타임스텝 단위로 그냥 비교를 했다면은 여기서 이제 타임스텝 단위로 알고리즘이 진행되긴 하는데, 이런 점들을 보시면 이 점이랑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점 중에서 자기랑 가까운 점에서 이제 매칭해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비교 쌍단위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점은 서로 다른 길이의 시계열도 유사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다차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에 단점은 알고리즘이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보다는 구현이 좀 어렵고 연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DTW는 이제 적절한 인덱스를 매칭시켜줘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인데, 방법론은 사실 이제 간단해요. 이 두 개의 시계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시계열 길이가 다르거나 쉬프트가 발생한 경우가 이제 기존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타임스텝별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데, 가령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스텝에서의 타임 포인트를 이제 비교한다고 했을 때 다른 비교 대상의 시계열을 다섯 번째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번째와 여섯 번째도 같이 보고, 그 중에 이제 거리,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매칭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매 타임스텝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강건한 알고리즘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수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어떤 X와 Y 시계열에 대해서 이제 디스턴스 매저를 가지고 이제 매핑을 구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고요. 이 매트릭스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그 DTW에서의 디스턴스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적으로 그 두 개의 시계열이 매핑이 되는 패스를 구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트릭스를 먼저 이제 채워나가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스텝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령 이제 두 시계열 X와 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X는 이제 1, 2, 3, 3, 2, 1이라는 값이 있고 Y는 1, 1, 2, 3, 3, 2라는 값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이제 매트릭스를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하면은 X축이 이런 그 좀 전에 이 시계열이 되겠고 Y축이 이 시계열이 되겠고 각각 행과 열로 나타내고요. 일단 첫 번째 로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 가령 Y축이라고 하면은 Y 그 시계열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타임스텝의 요소하고 X의 첫 번째 타임스텝의 요소를 어떤 그 절대 거리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구합니다. 그러니까 1 빼기 1은 0이 되겠죠. 0이 이제 이 첫 번째 그 IJ 0,0에서의 그 어떤 디스턴스 매저 값이 되고요. 이 0이 그대로 이제 다음 로우 칼럼은 넘어와요. 여기서
0이 넘어온 0 플러스 이 1하고 1의 절대값 차분을 구하면 다시 또 0이 되겠죠. 이 칸의 값도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넘어와요. 넘어와서 여기는 넘어온 값이 0이고 얘는 2하고 1이잖아요. x와 y가 아까. 그러면 이제 차분을 구하면 값이 이제 절대값이 1이 되겠죠. 그럼 이 칸의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1이 다시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쓰이게 되고 이 3이라는 값하고 1이라는 값하고 차분을 구하게 되면 2가 되겠죠. 2 플러스 1은 3이 돼서 이 칸의 값이 3이 적히게 되는 거고요. 이 3이 또 다시 넘어와서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되니까 다시 이 칸에 5가 적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기선 6이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로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칼럼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1-1이니까 0이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칸의 값이 되는 거고 넘어와서 0 플러스 1-2의 절대값 1 그러니까 이 칸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에 늘 이제 채울 수가 있겠죠.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채웠다면은 나머지 이제 칸들을 채워나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칸들은 이제 i번째, j번째 값을 구할 때 그건 큐뮬레이티브 썸이 이전과 같이 이제 현재 거리를 더해서 구해주는데 이러한 틈썸을 구할 때 다음 세 값 중 최소가 되는 값을 선택해요. 이 세 값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값에 대해서는 주변에 자기 자신 그리고 그 i-j, i-1,j, 그리고 i-j-1, 그리고 i-1, j-1. 이 주변 세 점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 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가지고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넘어온 값을 그대로 더했다면은 주변 값들을 보고 그중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쓰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다섯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제 다른 비교 대상 시계열의 다섯 번째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세 점을 보고 가장 가까운 점을 맵핑을 시켰잖아요. 그 맥락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주변의 세 칸을 보고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 ij 값들도 해당 로직으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자신 2-1하고 1 플러스 그, 그래서 이제 기본 2가 1이 나오고, 주변에 가장 인접한 값 중에서 뽑게 되면은, 작은 값 사실 0이잖아요. 1이 나올 거고, 이제 4에서 또 넘어와서, 얘 같은 경우도 3-1이면은 2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제 D 값 플러스, 주변의 세 값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이 1이니까 3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네 칸짜리 윈도우를 만들어서 쭉 밀면서 이제 이 값을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다른 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도우랑 마지막 컬럼 값이 1인, 1이 나오게 되는데 이 1이라는 값이 이제 X와 Y의 DDW 디스턴스가 되게 돼요. 최종적으로. 아, 여기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웹페이지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 쉐어를 추가하셔가지고 그 웹페이지로 네.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DTW 구현대에서 참고했던 인터넷 게시물들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참고했던 그 리퍼런스 게시물들은 발표 자료에 맨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다 이제 그 그림이랑 코드랑 잘 설명한 자료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게 이제 좀 역사가 된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관련해서 설명이 좀 이해 덜 가시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서 좀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예,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의 경로를 구하게 되는데, 최적의 경로도 구하는 게 단순해요. 마지막이 이 칸이 이제 DTW 값이 나오는 매저라면은 얘 그 주변 네 칸을 보고 가장 작은 값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34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이 28이니까 28로 가고, 28에서 19로 가고, 19에서 14, 14에서 12, 12에서 6으로 가는 횟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각각 X와 Y 시계열이 있다면 각각의 점이 이제 어떻게 매핑될지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시면,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발표 자료로 넘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를 타임 스텝 단위로 매핑을 하면은 좀 더 그 타임 축에 대해서 강건한, 그 변화에 대해서 강건한 그 유사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몇 가지 좀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될 한계점이 있어요. 과도한 왜곡, 와핑이 되는 건데, 항상 DTW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DTW가 왜곡된 정도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유사하지 않은 시계열들을 유사할 것처럼 비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게, 이 점이 다 비교해서 전체 시계열 비교해서 이제 가까운 점까지 매핑이 된다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비슷하지 않은데 그냥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처럼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턴스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에 비해서 또 작은 값으로 도출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 시계열하고 이제 파란색 시계열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사실 이 둘은 유사한 신호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순수히 어떤 제약 없이 DTW 알고리즘만 돌려서 값을 보게 되면은 이 어떤 디스턴스가 되게 작다,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시계열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Constrained DTW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DTW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왜곡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약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뭐 이제 하코치바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고, 이타쿠라 뭐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 포인트들을 매핑시킬 때 이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유사한 매핑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제 어떤 제약을 거는 일종의 좀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같은 경우 이타쿠라라는 패턴은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 마름목골로 정의가 되잖아요. 이 마름목골로 이제 필터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이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만 이제 매핑을 시키겠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가령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0과 1인데, 그 1 같은 경우는 볼 때 네 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위 것까지만 보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보지 않고 여기나 여기 것까지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인접한 점을 매핑을 시킬 때 인위적으로 이제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이 그림대로. 그래서 XY 예제에서 이타쿠라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는 풀로 봤을 때는 1이었던 값이 이제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먼 디스턴스가 이제 값이 커졌죠. 그러니까 좀 더 먼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인접한 가장 작은 점을 찾을 때도 사실 이제 가장 작은 점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인위로 그 미리 지정한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점들을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좀 더 디스턴스가 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게 지금 DTW 디스턴스가 이제 이타쿠라 패턴 이용하면은 3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값이 그 뭐 총 두 개의 거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값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이게 0하고 1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2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네. 우선 이제 주변에 세 점을 보는데, 이 점을 안 보고, 요거 두 개만 보게 되겠죠. 그럼 0하고
그 2에서 1의 각사는 1이 차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 아니요 2에서 1하고 여기가 1이고 2에서 1을 더하니까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0이라서 0이 더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2지? 이거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찾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냐면 찾아볼게요. 근데 사실 이 값들이 필터링 걸면은 2가 나오고 2에서 더하고 그런 알았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예. 주변에 보면 얘하고 이제 1이 나오고 여기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좀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대학이 더 넓게 보는 것, 더 좁게 구도를 좁혀가지고 이제 대학이 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이라는 값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 구현을 살펴볼게요. 컴퓨터 노트북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컨퍼런스에 있는 코드 중에서 파이썬으로 구현된 예제를 가지고 왔고요. DTW라는 메서드가 있고 A와 B가 각각의 우리가 유사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스퀘어이 나오고 이제 X 사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장 큰 값으로 디폴트 값 채워주기 위한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거리를 구하는 매저를 디폴트로 이제 각각 x와 y의 차분의 절대값을 썼잖아요. 그 매저를 이제 람다로 받은 거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비용 행렬을 초기화해서 가져오게 돼요. a와 b는 이제 그 제가 가져온 리스트를 받아서 그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m은 이제 길이를 가지고 만들고 이제 코스트는 이제 실제로 매트릭스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봤던 매저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로우와 컬럼을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일단 각각의 디스턴스 B 값을 구하고 바로 시점 값을 더하고 그래서 가져온 형태로 이제 첫 번째 로우를 채우고 첫 번째 컬럼을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 행렬을 채우는 값이에요. i의 제일 그 매트릭스에서 i 제일 순차적으로 쭉 보면서 이제 초이스라는 게 인접한 세 개의 점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점에 각각의 이제 자기가 직전에 계산했던 코스트를 가지고 오고요. 그럼 이제 초이스에 이제 그 세 개의 코스트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코스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코스트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최적 경로를 구하는 게 그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매트릭스의 마지막 점에서 가까운 점으로 가져와가지고 패스를 찾아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패스에 추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패스의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어떤 각각의 이제 x, y에서 어떤 점들에 매핑되는지 패스와 이제 그 그 마지막의 그 뒷값 걔가 이제 어떤 DTW의 최종 그 거리 값이 되니까. 이까 아까 패스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를 수행을 해보면은 토탈 디스턴스 이제 뭐 이미의 어레이 값을 우리가 이제 시계를 비교하고자 하는 어레이 값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W에 넣어서 A, B 돌려보면은 코스트와 패스와 예, 나오게 되고 이건 시각적으로 그려보면은 반갑습니다. 가령 이 디스턴스 1.0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예제에서 봤던 X축과 Y축에 있던 그 시계열 값을 넣은 거고요. 두 시계열 값은 거리가 1이다.
라는 개념이 되고, 이제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제 패스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 BTW까지는 제가 구현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BTW라는 개념은 이렇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시계열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꼭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아니더라도 시계열 시간 축에 좀 더 강건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까지가 이제 오늘 BTW 알고리즘 소개의 예, 아주 내용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 네. 그 DTW 알고리즘 덕분에 잘 그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두 뭐죠? 그 거리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두 선의 거리 혹은 이제 두 데이터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값이 이제 그 두 데이터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값인 거죠? 그게 그런 거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매트릭스 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커지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길이가 길수록 저 거리가 계산되는 값이 커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길이가 클수록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여기서부터 쭉 쌓여서 증가를 하잖아요. 네. 조금 전, 잠시만요. 발표 자료로 다시 공유해서 해볼게요. 설명하기 좋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매핑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패스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 패스들의 합인 거죠? 누적합. 다 누적이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인접한 값들을 더하고 D가 네. 더해지 하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네. 패스 합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매핑되는 포인트가 이제 두 시계열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어떤 방향성이 같으면은 거의 1대1에 가깝게 매핑이 되는 것 같고 네. 방향성이 다르거나 이제 어떤 움직임이 크거나 노이즈가 있을수록 주변의 다른 점들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예. 그러면 이제 매핑되는 포인트가 이런 선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보통 이제 이 거리를 구하는 거 목적이 만약에 데이터 A, B, C가 있을 때 A랑 B의 거리를 구해보고 A랑 C의 거리를 구해봐서 B랑 C 중에 누가 A랑 가까운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적 그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져 버리면은 일반화가 그러니까 정교화가 안 돼서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딱 기간을 통일해줘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일반화 방법이 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네. 번역할 때 이제 사실 거리가 다른 걸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거리를 맞춰서 썼던 것 같아요. 아, 기간을 맞춰서 썼던, 그러니까 개수를 네, 맞춰서 썼던. 네. 사실 이게 데이터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온지 그 데이터마다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고 좀 판단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무난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길이로 맞추고 사전 처리해서 보면은 제일 정확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막 절대적으로 이 값은 작고 크고는 없고 이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바운더리 그 클러스터에서 이제 어떤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이제 가까운지 멀지를 판단해야 되는 알고리즘으로 이해하면 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아 지금 이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도가 높은 그림들에 대해서 뭔가 일반적인 딱 메저가 나오기는 전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고 네. 그걸 구한 거를 다시 이제 플로팅해서 이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정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가령 또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승이나 상승 하강이나 이런 걸 이제 임의의 시계열로 내가 만든 다음에 그 패턴에 가장 비슷한 걸 또 찾아보겠다. 혹은 이 패턴에
월급 가까운 정도로 내가 이제 뭐 스톡 프라이스 중에서 그 플로팅을 해서 보겠다라고 할 때 이미의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사한 것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그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GTW 소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